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말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죠.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미한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줄 기회라며 두 정상이 하노이 회담과 다른 대북 전략을 논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17일 VOA와 통화해서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두 달 만에 미한 대화를 재개하는 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빅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모두 만족할 만한 비핵화 첫 단계를 한국과 미국이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이번 정상회담을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until he's willing to show that he's in a negotiating mood, the best we can do is continue to keep the alliance stro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trong. 그러면서 주변 당사국,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NSC 조정관은 미한 양국이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만한 새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In fact, it seems like there's a possibility that there may be a need to spend more in response to North Korea's tests and North Korea's continued efforts to expand its capabilities to threat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지난 2월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고수하기보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활발히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